자, 근저당은 2013년이고 임차인은 2018년입니다. 임차인이 한참 늦어요. 보증금을 보완하니, 아, 이것도 딱 그거야. 천. 그렇군. 그런데 배당금이 없다고 나왔어. 아, 저 가만히 있어봐. 소액은 늦게 들어와도 준다는 거 아니었어요? 1,000만 원이면 무조건 소액인데 왜 배당금이 없냐. 자, 2018년 12월에 전입을 했는데 경매가 2018년 11월에 들어왔어요. 제가 아까 어떻게 꽁트를 짜봤냐면, 나 경매 나오기 직전인데 이렇게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경매가 나왔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나라에 소액 임차인 제도가 있더라 하더라도 경매 접수되고 들어온 사람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많은 채무자분들이 상담을 오시는데 꼭 경매 접수되고 와. 그럼 할 게 많이 줄어요. 아, 이거 이런 거 알려드리면 안 되는 건가, 원래? 아, 뭐 남들도 다 하는데 뭐. 하여튼 경매 나오기 전에 했어야 이제 소액 임차인도 인정이 되지. 그러니까 늦게 들어왔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경매 접수되기 전입니다. 뭐 막 경매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넣으면 소액 임차인을 받는다 이런 건 아니에요. 따라서 늦게 들어와야 된다는 최대한 마지노선은 경매가 접수되기 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낙찰자가 물어주는 것이 아닌데. 이건 후순위죠. 아, 잠깐만, 이런 질문이 나오면 안 되는데. 자, 근저당보다 위에 있을 때 우리가 물어주니 아니를 따지는 거죠. 얘는 근저당보다 위에 있어요, 밑에 있어요? 밑에 있고 임차인으로 보지도 않는다는 이유는 뭐예요? 그거보다 한참 미친 경매보다도 더 늦게 들어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랑은 관련이 없겠죠. 그래도 버티면 용도는 해야 되는 거죠? 아닙니다. 인도입니다, 무조건. 얘기가 나왔어 하는 얘기인데요. 과거에는 구법에는 인도명령 제도가 별로 없었어요. 지금은 선순위만 아니면 다 인도명령이에요. 명도 소송과 인도 명령은 여기서 시비를 다투지 않고 그냥 법원에서 결정을 해준다는 거야, 인도 명령은. 명도 소송은 뭐 늦게 들어왔던 뭐든 한번 붙으라는 거야, 둘이. 그래서 그 일반 사례 있죠. 여러분이 임대인이고 임차인 이런 것들, 뭐 3기 이상 연체하고 이런 임차인들 있잖아요. 일반 사례에서는 인도 명령이 아예 없어요. 무조건 명도 소송해야 돼요. 근데 구법은 웬만하면 다 명도소송 했어야 됐고, 신법은 다 거의 대부분이 인도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1년, 2년을 끌지 않고 뭐 2, 3개월 만에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비용도 옛날처럼 몇천만 원이니 뭐 이렇게 말을 못하고 지금은 이제 실비에서 좀 더 달라 이렇게 끝나는 거죠. 뭐 옛날 거로 돌아가면 명도소송 해갖고 내가 여기서 반항해갖고 대법원까지 가면 돈이 얼마가 들고 뭐 기간은 1년 반, 2년 걸리고 그럼 몇천만 원으로 쏘고 내보내야 된다는 생각이 훅 드는데, 지금은 최고의 임차인 어떤 임차인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강제 집행 비용을 뽑아봤대. 자기를 내쫓으려면 얼마가 들어가는지. 여기서 좀 더 주면 안 돼요? 이런 사람도 있어. 낙찰자한테는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이거 아니네요, 좀 전 사건, 경매보다 늦게 들어온 사건은 그 사람에 한해서는 인도명령이었습니다. 아예 취급을 안 한다는 거야. 지금은 뭐 다 인도명령에서 편해졌지만, 그래, 그렇게 좀 쉬워졌다. 자, 이거는요, 이거는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 번에 맞춰보세요. 임차인이 2018년 8월 9일이에요. 확정도 없고 배당도 없어요. 그리고 보증금은 미상이에요. 미스테리한 임차인입니다. 근저당은 2018년 8월 9일입니다. 아까 임차인이 몇월 며칠이라고요? 8월 9일이고요. 근저당은 8월 9일입니다. 자, 우리가 인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왜? 그렇죠. 예. 후순이니까 뭐 이렇게 표현하셔도 되고, 근저당이랑 같은 날이면 당연히 임차인은 집니다.
저요. 예. 네, 그래서 우리가 뭐 보증금을 알아낼 필요도 없고. 어, 미상인데 얼마지? 알 필요가 없어요. 왜냐? 후순이니까. 임차인이라 할지라도. 이거는 상식에서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제 더 철저해져갖고 잘 못하는데요. 과거에 임차인을 맞춰놓고 대출을 받는 그런 사기 형태가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해줄 때는 임차인이 한 명도 없고, 그리고 예를, 이런 거죠. 오전에, 쉽게 얘기하면, 오전에 대출 받고 오후에 전입하고. 그러면 이제 둘 다 모르고 그냥 대출해주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자, 임차인은 2018년 6월 29일입니다. 근저당은 2018년 6월 28일이에요. 근저당권이 하루 빠릅니다. 뭐, 같은 날이어도 근저당이 이기는데, 하루 빠르면 당연히 근저당권이 이기겠죠. 그죠? 근데 이건 좀 신기한 게 뭐냐면, 확정일자가 2018년 5월입니다. 확정이 1순위, 2순위가 근저당, 3순위가 전입이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확정일자에 대한 의미를 좀 짚고 넘어갑니다. 확정일자는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배당 요건이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확정일자가 있어야지만 배당을 해주는데요. 여기서 많은 이 사건은 좀 다르게 지금 소송이 진행되는 걸 알고 있는데 확정일자가 중요한 것처럼 사람들이 느껴지니까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을 빼먹고 확정을 받아오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들이 대부분 이때 이사를 갔어요. 계약서 있으니까 가서 확정일자 받아왔을 거 아니야. 그런데 아무리 배당 요건이 중요하다 한들 임차인이 아니면 배당 요건이 소용이 없겠죠. 임차인의 3대 요건은 계약서 점유 전입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액면으로 표시되는 건 공부상 표시되는 건 전입이란 말입니다. 그냥 배당 요건을 딱 갖춰놨어도 전입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2순위로 넘어가고 3순위로 갔을 때 이제 드디어 임차인이 된 거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이제 배당 요건이 갖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근저당보다 늦게 임차인과 배당 요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건 확정일자가 빠르다 할지라도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얼마 전에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아유, 얼마 전이 아니라 매번 있죠. 이거 한번 보증금 날리면 한 10년 갑니다. 10년. 타격도 그렇고 정신적인 타격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실수 없도록 하시고 경매에 있어서는 당연히 후순위 임차인이다 라는 거를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조금씩 어려워집니다. 자, 이거는 방금 전과 반대의 사례입니다. 근저당권은 2017년 5월 31일이에요. 2017년이에요. 근저당은. 임차인은 2016년입니다. 그런데 확정일자를 2018년에 받았어요. 써볼까요? 반대의 케이스. 1등이 전입, 2등이 근저당, 3등이 확정일자라는 얘기입니다. 아까는 여기 반대였었죠? 자, 이런 경우가 조금 헷갈립니다. 근저당이 뭐 예를 들어 5억, 낙찰가는 2억, 이런 상황이에요. 자, 1순위 전입자는 배당 요구는 했는데 뭐가 없어요? 확정일자가 없죠? 그럼 배당이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는 게 원칙이죠? 안 나갑니다. 이 1순위 전입자는 배당이든 뭐든 무조건 다 받아야 할 사람이죠? 그럼 뭐다? 안 나가면? 낙찰자 인수다. 그리고 이 2억은 여기서 떨어지고 이 3순위의 배당 요건을 갖추었으나 돈이 없죠. 이게 뭐 5억 이상에 낙찰됐으면 우리가 100% 인수 안 할 수도 있어요. 왜? 이때부터 배당 요건이 있으니까. 하지만 여기서 다
배당이 끝나버리니까 한 푼도 못 받죠? 배당 요건 있어도? 그러면 한 푼도 못 받기에 선순위 전입자다 보니 낙찰자가 인수한다. 이해 가셨죠? 이해 가셨죠? 자,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임차인은 6천만 원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확정과 배당을 얘기할 때 확정과 배당 중 하나라도 없다면 배당 나가지 않아서 낙찰자가 인수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배당은 반드시 있어야 되나 확정이 없어도 되는 사람이 바로 누구다? 소액 임차인이다. 그럼 이 지역의 소액 임차인을 따져봐야겠죠. 요 동네는 인천으로서 8천에 이 당시에 2,700까지 나가는 게 소액 임차인입니다. 그럼 이 사람 소액 임차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죠? 6천만 원이니까 8천보다 안 되니까 6천만 원에 2,700까지 나가겠죠? 그럼 거기에 이제 예외를 넣어보겠습니다. 자, 배당 요건은 못 갖췄네요. 안 주려고 했는데 6천만 원이라는 소액 임차인이란 얘기입니다. 어? 예외적으로 줘야죠? 그럼 얘는 2,700만 원을 받아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을 근저당권이 다 받아가겠죠. 그리고 돈이 없으니 6천만 원 빼기 2,700이면 3,300 덜 받았죠? 이건 당연히 못 받아가겠죠. 결론은 뭐다? 이 사람은 100% 다 받아가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1단계에서는 그냥 우리가 인수한다라고 생각했었고 예외의 두 번째 단계를 한번 해보니까 아 6천만 원을 다 인수하는 건 아니고 소액 빼고 나머지 3,300을 인수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근데 이게 막 10가구 다 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이제 어렵다. 똑같은 게 10개 있는데도 머리에 쥐가 나. 자, 제가 다가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오래된 집 사라고. 그래야 그 뭐 주차시설에 대한 얘기가 없을 때 집들은 가구수가 많아요. 그런 가구수가 많은 것들은 대체로 소액이에요. 그래서 가구수가 많다고 복잡해할 필요가 없어. 가구수가 없는 게 오히려 보증금을 띠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다 받아가. 가구수가 많은 것들은. 가구수가 많다는 건 여긴 뭐예요? 작단 얘기죠? 게다가 오래됐다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대부분이 소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잘 따라서 했더니 10가구, 막 20가구 이런 가구를 발견했어. 근데 어떤 사람은 확정일자가 늦고 어떤 사람은 확정일자 빠르고 어떤 사람은 확정일자 없고 어떤 사람은 뭐 그 머리에 쥐고 아유 못하겠다. 너무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건 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냥 10건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파트 10개 쉬운 얘기로. 그러면 시간만 더 투자되는 거지 그냥 10개 분석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아유 복잡해. 그러면 다 안 하겠죠. 그 물건. 그죠? 그럼 그 사람은 뺄게요. 그럼 이제 조금 아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확정과 배당 중 하나라도 없으면 이제 옛날엔 이렇게 기초반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죠. 확정과 배당이 있으면 배당이 나가니까 낙찰자가 인수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그 이유는 열에 한 8건 정도는 전입한다는 확정 받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한 80%는 그 말이 맞아. 근데 이렇게 늦는 경우는 이거 아예 없는 거랑 똑같죠, 이거? 그러니까 이것까지 이 소액까지 모르는 예외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 6천만 원을 인수한다. 10가구니까 6억을 인수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예외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6억이 아니라 3억 3천만 인수하면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중요하죠. 난 6억을 인수한다고 생각하고 입찰을 하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3억 3천을 인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같은 값을 쓴다고 해도 여러분이 무조건 이기죠. 난 6억 감안하고 써야 될 테고 그러면 3억 3천만 감안하고 쓰시면 될 거 아니에요. 이럴 때 활용하시라고 제가 이걸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꼼꼼하게 하시면 시간만 좀 더 걸리고 10가구면 10배 더 걸리냐? 아니요. 하다 보면 더 빨라져. 빨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분석하셔가지고 정확한 분석을 하시면 경쟁력에서 앞선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가구 집이 나왔으니까 잠깐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오래된 다가구 집은요 여러분들이 다 싫어해요. 그게 아까 역세권과 역세권 아닌 게 뭐가 좋습니까? 이거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가보면 건물이 새 거일 리가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인상 붙었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들어가 살 집 아니면 객관적으로 분석하세요. 그럼 이제 건물이 좋다, 새 거다. 그럼 무조건 수익률이 안 나와. 그런데 매매는 새 거가 더 잘 돼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거야.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그 건물을 새 것처럼 좀 꾸미면 돼요. 그러시면 그 건물 부수하고 새로 지어야지 이러면 큰일 나요. 큰일 나. 이제 10가구짜리 3가구로 바뀌는 거예요. 그 얘기는 잠깐 드렸고요. 자, 또 다음 걸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근저당권은 2015년 3월 30일이고요. 전입은 2014년 3월이에요. 선순위입니다. 이제 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선순위고 확정일자 미상이고 배당 요건했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라도 없다면 배당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낙찰자가 인수입니다. 그죠? 근데 딱 금액을 보니까 소액이죠? 아, 그러면 다 받아가니까 우리가 인수할 게 없다. 이거 한번 복습해봤습니다. 자, 이제부터 또 한 단계 올라갑니다. 자, 우리는 이제 슬슬 우리의 목적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경매를 배우는 건 돈을 벌려고 배우는 거고, 어떤 장사든 어떤 사업이든 간에 남들이 다 할 수 있고 다 좋아하는 것들은 돈이 안 됩니다. 그건 2019년, 20년에 들어와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처음에 경매할 때 20년 전에도 똑같았습니다. 지금 뭐 고향 지원에 하자 없는 낙찰가가 95%를 육박하고 그거 넘어가고 이런 것들은 돈을 버는 경매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말한 4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4단계에서는 항상 이게 나오죠. 미상. 여기 돈이 써있다면 제가 그때는 3단계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것도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진 않습니다만 이게 미상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초반에는 서류로 확인할 수 있는 것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그런데 이 물건은 뭐 날짜를 보면 2014년에 압류니까 이게 말소 기준 걸리고 이 사람은 2001년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13년 전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왕순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물건의 주인입니다. 왜? 이 물건은 지분 경매입니다. 그러니까 경매 나온 게 두 명이 소유자라면 한 명께 경매 나오고 한 명은 소유자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순위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미상인데 미상일 수밖에 없지. 주인이 사는데. 이건 등기만 떼어봐도 알 수 있겠죠. 여기 조그맣게 써있는데 잘 안 보일 거예요. 여기 등기 요약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만 봐도 되는데 등기를 떼어보면 더욱더 정확하게 소유자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넘어갑니다. 2017년에 근저당이고요. 2015년인데요. 확정 배당 없고 미상입니다. 친절하게 써 있어요. 전 소유자. 자, 그럼 해볼게요. 1순위 2015년 전입. 2순위 2017년 근저당. 3순위 2018년 소유권 이전입니다. 소유자. 이 사람은 전입의 전도 있지만 전소유자의 전도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죠. 전소유자 또는 매매된 거, 상속된 거, 증여된 거, 소유자가 바뀐 거 이런 거에 대해서도 권리분석을 똑같이 하는 거냐고. 네, 똑같이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전소유자는 현재 임차인이 될 수 없습니까? 될 수 있죠. 전소유자란 말이 뭐야? 소유자가 아니고 뭐든 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냥 권리 분석하시면 돼. 그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2015년에 누구 모였어요, 이 사람? 주인이었어요. 2016년에는 주인. 2017년에 자기가 빌려 쓴 돈이야. 그렇죠? 그리고 2018년에 팔았죠.
그러면 이 전소유자는 아무리 빨리 임차인이 되고 싶어도 현 소유자가 바뀌고 나서 임차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임차인이 아니다는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2018년 이후에 임차인일 거 아닙니까? 제일 빠른 건 이제 2018년 이 10월 4일부터 임차인이라고 할 수도 있어, 이 사람이. 10월 4일날 소유권이 지났으니까. 근데 2018년은 뭐보다 늦어요? 근저당권보다 늦기 때문에 무조건 이건 선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저게 미상이라는 이유로 확정과 배당이 없다는 이유로 또 어려워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요 근저당은 근저당에 대한 권리는 당연히 있는 거고 이 날짜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또 변하고 또 소유권이 또 되고 또 되고 또 되고 또 되고 또 되고 또 되고 또 돼도 얘는 그대로 이 날짜와 이 권리가 그대로 살아있다. 소유권 이전과 이 근저당의 날짜는 변함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이걸 이해하시면 권리 분석하시는데 어려울 게 없다.